자, 이번 거는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시던 공룡 유럽 선수 분석 들어갑니다. 컴퐁 빠진 상태죠? 자, 컴퐁 빠진 상태. 자, 저는 항상 새벽 1시까지. 왜냐?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원하시는 선수 일단 이대로 출정식 하고, 그냥 원하는 선수 있으면,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세팅 돼 있네. 뭐지? 이거 세팅 다 돼 있네. 이거 내가 한번 했었나? 내가 한번 했던 거야? 아니면 일부러 하신 거예요? 우리 민감독님 센스 있게 하신 건가? 자, 카메라 설정만 보고.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뭐가 사기야? 아, 그래요? 자, 순위 경기 해도 되나, 이분 거? 되겠지, 뭐. 자, 세미 프로네. 자, 부담 없이 할게요. 자, 요 다음판부터는 시청자랑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랑. 자, 시청자 레벨은 은장이면 좋겠어, 은장. 자, 호날두 죽었고. 자, 궁금한 게, 공격 체험도 높음이 별로 없네. 아, 로번 써야 되나? 아, 로번. 아, 뜨레가 별로 없네. 그냥 가지 뭐. 그냥 갈게요. 자, 약간 포메이션 수정하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청자가 좀 늘었으니까 이럴 때 추천 한번 받고 가야지. 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아, 민간돈이 괜찮아. 자, 땡큐. 자, 추천 안 하면 머리가 빠질지도 몰라요. 자, 추천하면 머리가 쑥쑥쑥 납니다. 머리가 많아야 이쁜 여자친구 만나지. 자, 화이팅! 자, 갈게요. 후코도 평가 부탁드릴게요. 아니, 컨디션 떨어질 때 쓰면은 차이가 많이 나. 다운판 또 있으니까. 후코가 좀 시야도 그렇고 패스 능력치가 좀 낮더라고, 의외로 생각보다. 전 시즌 기준 은장이신 분하고 한판 했으면 좋겠어요. 칸나바로는 원래랑 생긴 게 똑같아갖고, 원래 같네. 제가 칸나바로 쓰고 있거든요, 본캐. 아, 역시 피구는 침투가 좋네. 아, 누구야? 칸나바로. 저 결혼했고요. 제가 여자친구한테 선물해준 거야. 저 뒤에 있는 고민형은 제가 여자친구한테 100일 선물로 사준 거고. 100일 선물 맞나? 하여튼 선물로 사준 거고. 결혼했으니까 이제 갖고 온 거죠. 남자가 고민형 선물 받으면 이상하잖아. 안 그런가? 여자친구한테 고민형 선물 받은 사람 있어요?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한데. 남자한테 보통 뭐 지갑이나 아니면 뭐라 그럴까? 남자가 좋아하는 것들 많이 해주잖아. 크로스는 짧게 해도 되는데, 방금은 길게 해도 되고, 본인 스타일에 따라. 이 포메이션은 약간 짧게 해야 돼. 왜냐면 반대쪽이 지금 로번인데, 로번 주면 로번이 헤딩 못 하잖아. 자, 그래서 반리를 준 건데 엉뚱하게 날아간 거고요. 애들 느낌이 뭐야, 머리 던지기 없어. 이거 왜 이래? 있는데 왜 이렇게 못 던져? 애들이 약간 가볍네. 지금 민첩이나 움직임이 굉장히 가벼워. 일단 확실히 눈에 띄게 가볍고. 후코 한번 접자. 아, 기술 좋은데. 줄 데가 없으니까 코너킥으로. 코너킥도 좋았죠? 그건 있어. 자, 이거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고민형을 받아본 여자들은 고민형이 싫을 수도 있어. 왜? 이미 받아봤으니까. 근데 고민형을 한 번도 안 받아본 분들은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왜냐면 남들 다 받는 거고. 여자들은 원래 남들 다 받는 거 자기도 한 번씩 해보고 싶어 하거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꼭 그런 것도 하는 거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까. 고민형 저거 안에 알파고 떨었잖아, 알파고.
자, 오늘 스케줄은 마감. 네, 애들 진짜 가볍네. 가볍긴 가볍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가벼워요. 야, 후쿠 지렸다. 자, 후쿠 지렸다. 나 이거 솔직히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자, 이거 안 들어갈 줄 알았어. 와. 자, DS 연습 많이 해서 잘하셨고요. 내가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멋졌지? 저기, 뭐야. 후쿠 히든 뭐 있지? 자, 이거 끝나고 후쿠 히든하고, 한번 적어 볼게요. 칭호. 뭐 있나 좀 보자. 그냥 운 좋게 들어간 건지. 반니 봐, 반니 좀 늦게 들어오잖아. 반니 늦게 들어오면 느껴져요? 저는 후코보다 카카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카카가 공격차가 높음이라 나는 공참 높은 애를 좋아해. 아, 무서워서 뒤로 안 돌아보는 게 아니라 목이 안 돌아가. 나이 들었더니 목이 빳빳해갖고 안 돌아가. 자, 강탄이 어서 오시고.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침투 좋아하면은 쉐링엄. 자, 침투 안 해도 괜찮아요, 황선호. 아까 황선호 3카 써봤는데 깜짝 놀랐더라. 와. 황선호 3카 궁금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아까 공인전설 짠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아이, 몸싸움 진짜, 그거. 아, 기타? 기타 검색 어떻게 했어? 열이 형 어떻게 알고 검색했어요? 그것도 궁금한데, 강탄님? 여령을 어떻게 알고 검색을 했어? 아니면 아프리카 추천 채널 들어오셨나? 아, 맞아. 여러분 부탁 하나 할게. 제방 들어올 때, 여령으로 검색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피파로 눌러서 오지. 피파로 눌러서 오시지 마시고, 어차피 내방 오실 거면 여령으로 검색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왜냐면, 검색 그 추천 순위에 좀 낮더라고. 랭킹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 피파로 검색해서 오시나봐. 여리형 검색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빌. 네빌 되게 많이 올라오네. 아, 즐겨찾기 땡 감사. 아, 질차시야? 그럼 더 고맙고. 아, 질차 감사하고요. 지금 이 팀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크게 뭐 모르겠어. 누가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은 일단은 별로 없고. 전부 다 되게 부드럽고요. 되게 부드러워. 아, 이걸 못 넣나? 자, 큰아빠님 어서 오시고. 로봇 이걸 못 넣나? 아, 주발로 때려줬는데 일부러. 아, 자, 멋있었는데 이걸 못 넣나? 아, 내가 이래서 로봇을 안 좋아해요. 로봇이 약간 어정쩡한 느낌. 걸렸어. 자, 반니의 헤딩 실력을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아, 반니한테 안 갔어. 로번 진짜, 와. 방금 또 로번이었잖아. 아, 로번 이거 지금 예리한 가마치기 없을 거야, 아마. 이 시즌은. 지금 공룡이라서 예리한 가마치기 없을 건데. 아, 로번 진짜. 내 머리라서 미끄러졌나봐. 로번 추천을 안 눌러서 그래. 자, 로번이 추천만 눌렀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자, 로번 여까지 좋았어. 자, 과연 로번 하나 할 것인가? 아, 이니에스타. 아, 미치겠다, 이 팀. 말린이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제 은장하고 해볼게. 지금 이 팀은 상대편이 약간 좀 수준이 낮아가지고 정확한 그게 안 됐어요. 아, 너무 아쉽다. 자, 시청자 많이 늘었네.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애들 히든 한번 볼게. 부드러웠어. 자, 애들 지금 오늘은 스케줄 마감하고요. 내일 7시에 주시고요.
전 시즌 금장은 안 돼. 전 시즌 은자. 그래야, 왜냐면 지금 목적이 제가 이기는 게 아니라 팀 평가가 목적인데, 지금 금장하고 붙으면 너무 실력이 좋아서 공정한 팀 평가가 안 나와. 자, 볼게요 한번. 공격수 히든부터 보자. 자, 피구 예리한 가마차기 있고, 자, 얘도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호날두는 후코, 이니에스타 예리한 가마차기인데, 한 1회차기 있는데도 안 돼? 자, 빨리 추천 줘. 원톱 민감독 10 빨리 추천 주시고요. 카카 없고, 아까 또 누구였지? 드록바도 있네. 드록바만 써볼까? 디아라도 있고, 아까 누구 썼지? 아까 로번 아, 예리한 가마차기 역시 없고, 로번 그래도 오사짝벌이네. 오사짝벌 아, 오사짝벌 있네. 그래? 아이씨, 자식. 드록바 빨라? 드록바 한번 써볼까요? 자, 여러분이 또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내가 써볼게. 벼랑끈 남자 전에 했잖아. 자, 벼랑끈 남자님은 나랑 했었고, 다른 분.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지금, 전 시즌 은장, 전 시즌 은장 친추 좀 주세요. 빨리.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추천해주시고. 전 시즌 은장만. 지금 선수가 뭐, 폭카는 없어. 폭카는 없어가지고, 강사님하고 해볼게요. 누구? 카카 쓸게.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가볼게요. 린짱이 누구야, 린짱. 요즘 추천 많이 받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이지, 뭐. 저 같으면 일단 날두는 사세요. 날두는 필수. 아, 자동 선발 해보자. 자동 선발. 아, 씨. 말디니 왼발이죠.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시청자분 원하시는 대로. 반니보다 호날두 어려서 호날두. 아, 호날두 또 죽었어. 야, 호날두 진짜 승질도 안 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게 호날두야. 아까 누구 쓰고 싶다 그랬죠? 아, 카카? 카카 대신 루니 한번 쓰고. 참여도가 좀 아쉽네. 디아라 써보자. 알루디아라가 또 은근 괜찮거든. 알루디아라.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애들 다 4성이지? 자, 얘는 4성이고, 피구도 아마 4성일 거고. 알루디아라 원래 좋은 선수잖아요, 그쵸? 자, 이거 다음 스케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다음 스케줄은, 지금 이거 피파 온라인의 비밀. 자, 이 비밀 아시죠? 지금 말이 많잖아? 자, 보상 확률 공개. 이거 제가 완전 분석해드릴게요. 칸나랑 퍼디? 글쎄요. 민첩한 거 좋아하면 칸나. 몸빵 좋아하면 퍼디. 본인 스타일에 따라 사세요. 자, 강타님 화이팅. 역시, 카카 질라탄한테는 몸이 안 되네. 바로 그냥 뺏기네. 비교가 안 되네. 야, 카카 진짜 가볍다. 확실히 공육 선수가 엄청 가벼워. 이거는 진짜 애들이 전부 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 끝나고 좀 더 해볼게요. 한 판으로 끝낸 거 아니고 계속 써봐야지. 엄청 가벼워. 엄청 어떻게 말을 표현 못해. 엄청 가벼워. 비오픈 없는 것 같고. 디아라도 엄청 가볍네 진짜. 남이 지금 헤딩 걱정인데. 말디니 헤딩 정확하고.
아 지금 반니 말고 쓸개가 없어. 지금 공격수가 호날두 죽어버려갖고. 자 말디니 역시 수비 좋네. 어 말디니는 우키가 187이죠? 어 괜찮네. 어, 말디니는 확실히 좋네. 말디니는 민첩이 조금 76인가? 어 그거 말고는 굉장히 스탯 잘 나왔더라고. 자, 지금 남이 올라가 있는 거는 제가 일부러 올린 겁니다 좀. 아 애들 빨러 빨러. 아 진짜 빠르다. 지금 제가 수미를 블랑 쓰는데 어 되게 그 블랑처럼 애들 전체적으로 다 가벼워.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진짜. 어 진짜 가볍다. 지금 보시면 방금 피부가 어 유턴하고 2대1 패스하는 거 봤어요? 깜짝 놀랐네. 너무 빨리 돌아 들어가서. 굉장히 빨리 돌아 들어갔어. 아 아까비. 자 방금 룬이 아까웠죠. 아 룬이 좋았는데. 백캠 물론 아직 안 끝났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카를로스가 없어. 아 안타깝게. 다음판은 이제 호날두 쓰고 싶다. 호날두. 아 이분 딱 스파링 파트너 딱 좋은 것 같아. 이분 실력이 어. 무난한 게 딱 좋네. 와 룬이 아 룬이 움직이 오졌는데. 아 방금 룬이 움직이 오졌죠. 아 어 위험했다. 옵사이드. 어 메시 탈색 옛날부터 얘기 있잖아. 메시 탈색은 오래됐는데 지금 호날두가 컨디션이 죽어가지고 두 번 연속 못 썼거든요. 이거 다음판에 호날두 써봤고 반대 사르도 무난합니다. 그냥 뭐 특별히 잘한다는 느낌은 없어 솔직하게. 어 그냥 대장 카드랑 비슷한 것 같아. 나머지는 가볍고 반니는 역시 침투는 좀 안해. 반니 제가 어 월드 레전드 써봤는데 그때 반니 느낌이랑 비슷해요. 어 근데 이 반니는 월드 레전드는 히든을 다 갖고 있는데 얘는 히든이 하나도 없어. 지금 반니로 슛을 한 번도 못 쐈어 내가. 하도 찬스를 못 만들어 갖고. 아 안타깝네. 호카랑 공유 몇 개 있어. 자 호카랑 공유 몇 개 있어요. 자, 공룡 한 좀 많은 분 있으면 어, 아이디 한번 주셔도 돼요. 대로시 뭐 무난한. 근데 애들 진짜 가볍다. 이유를 모르겠네. 왜 이렇게 가볍지? 민첩이 엄청 좋은 느낌. 어 시즌 카 중에 이런 느낌 나는 게 거의 없었는데 다 좋네. 근데 좋긴 좋은데 어 치명적인 느낌은 아니야. 그건 좀 확실히 약간 치명적인 느낌 아니야. 야 반니 헤딩 좋았다. 자, 헤딩 좋았는데 안 들어갔네. 방금 헤딩 웃겼다. 메시한테도 저거 몸이 비리냐. 아이 진짜. 자 지금도 반니 완전 밀렸죠. 어 플래처한테 완전 밀렸지 몸. 확실히 좀 뭔가 아쉽네. 어 스케줄쇼 내주시고. 되게 부들부들. 아 이렇게 표현하면 돼. 여러분 호날두 쓸 때 부들부들한 호날두 질라탄 부들부들한 느낌 든다는 말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부들부들해. 어 이렇게 표현하면 딱 여러분 이제 체감 알기 편하겠다.
자, 이거 끝나고 스페셜 케미 있으면 스페셜 케미 분들하고 은장 스페셜 케미 있으면 은장 스페셜 케미랑 하면 좋은 비교 될 것 같은데. 아씨, 이게 또 크로스 못 올리냐. 포그바는 숨이 별로고. 아, 금장은 팀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아쉬울 것 같아, 뭔가.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 걸렸어. 아. 패스가 잘못 갔다. 아우,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아, 이게 왜 파울이냐. 피구는 오른쪽 윙이 정발 크로스 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좋죠. 당연히 오른쪽이 더 낫죠. 왼쪽도 약발 달아서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정발이 좋죠. 자, 그럼 다음 판은 금장하고 한번 해보자. 자, 금장 스페셜 팀이랑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자, 어차피 이거는 승부가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체감이 목적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어, 말디니는 괜찮았어. 말디니는 괜찮아. 전체적으로 괜찮았어. 자, 전체적으로 괜찮았는데, 아, 솔직하게, 어, 완전 뛰어나다. 와, 이거 죽인다. 이런 느낌은 지금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 시즌카 중에 이 정도면 뛰어나죠. 자, 지금, 자기가 금장 스페셜 캠이다 있으시면 저기 알려주세요. 자, 금장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금장이시면 원톱 민감독. 자, 10. 자, 원톱 민감독 10.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거 친추 좀 주세요. 자, 금장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센스님 나가셨나, 센스님? 어, 센스님 나가셨나, 게임 들어갔나 보다. 자, 금장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자, 은장은 지금 했으니까, 금장. 전 시즌 금장 괜찮아, 전 시즌 금장. 월크레이까지. 오늘은 스케줄 마감. 자, 아무나 빨리 제일 먼저, 어, 신청 주신 분하고 할게요, 금장. 지금 은장 분하고는 해봤으니까, 금장하고. 결국 시즌카는 여러분 보세요. 그 좋다는 BA라도 1억 아래고 시즌카 중에 1억 넘는 거 없잖아. 그쵸? 어. 결국은 다 떨어지기 마련이죠, 시즌카는. 자, 아무나 빨리 친추 줘보세요. 어. 자, 친추 들어왔다. 상황실 이상. 자, 이번 월크레인에. 자, 월크레인은 금장이라고 보고 갈게요. 아직 시즌 중간 초반이니까. 반니 짝으로 인자기 카카? 아, 인자기 제가 못 써봤어. 왜 안 와? 수미는 비에이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비에이라. 아, 이분 먼저 왔으니까 이분하고 할게요. 자, 스페셜 캠이면 좋겠어. 자, 이게 제대로 된 비유기. 보시면, 팀 지디죠. 백햄바워 있고, 캠벨. 2위로 있어. 이런 팀하고 해봐야, 자, 진정한, 어, 진정한 그, 뭐라 그럴까, 팀 평가가 되는 거니. 자, 이런 빡팀하고 붙었을 때, 과연, 어, 06 시즌이, 어, 능력치를 발휘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자, 호날두 살았어. 자, 호날두 살았고요. 자, 여리형 포메로 갈게요. 여리형 포메. 지지오 질겜요, 질겜. 자, 지지오는 질겜요, 이런 뜻입니다. 애들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후코보다 카카.
후코 아까 봤는데 뭐 큰 매력 없더라고 개인적으로. 디아라 좋은데. 나 같으면 람 대신 디아라를 쓰겠어. 자, 디아라가 민첩 104, 속도 105, 오사 짝발. 디아라를 써야지 왜 람을 써. 딴 거는 뭐 굳이 매력적인 애가 없네. 자, 이분이 어제 여리형 강자 봤대. 강자 보고 뒷말을 못 들었네. 제가 볼 때 알루디아라는 이거 되게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 카드가. 원래 알루디아라가 옛날에서 약간 비에이라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구엔진에서 그렇고. 여리형 강자 보고 점수 올렸대. 호날두가 좀 기대되고요. 반니는 계속 써봤는데, 반니는 확실히 좀 아쉽고, 확실한 그게 없어. 자, 좋았죠. 걸렸어. 이게 지금,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에이라가 강력한 헤딩이 없잖아. 이게 강력한 헤딩이 있었으면 꼴인데, 자, 이걸 못 따라가네. 확실히, 상대편, 팀이 겁나 좋다. 지금 저분이, 팀이, 구단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하네. 자, 방송 보고 있으면 구단가치 좀 알려주세요. 아까 그 비에이라가 헤딩 거의 꼴인데, 진짜. 안 보고 있나 보다. 안 듣고 있나. 잠시 꺼놨나 봐. 자, BGM 적용 없는 거, 네이버에서, 자, 구글 라이브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내가 이거 다운받는데, 거의 3일 동안 음원 작업만 3일 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아니면 유튜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이 나와. 구글 검색하시면. 지금 보면 좋긴 좋아. 자, 좋긴 좋은데 반니도 보면 터닝이 안 돼. 자, 반니 스텔로이가 화려한 갱이가 없죠. 화려한 갱이가 지금 터닝이 안 돼 확실히. 반니 얼마야? 반니 얼마인지 안 하면 가격 좀 알려줘봐. 반니 지금 뛰다 말았어. 공격체험도 보통 나 1카가 1억이야? 지금 히든이 아무것도 없는 선수로 1억 주고 산다는 거는 좀 그렇다. 지금 반니가 화려한 개인기 하나만 있었어도, 강력한 헤딩이나 둘 중에 하나만 있었어도 훨씬 나을 텐데. 지금 찬스가 여러분 날 듯 하면서도 지금 애들이 조금 찬스를 못 내고 있거든요. 지금 06 유럽은 솔직히 이 돈 주고 살 선수들 아니죠. 옛날에 이과인 1억 할 때 생각해봐. 그때 이과인이 1억, 지금 이과인 써보면 좀 안 좋잖아 솔직하게. 이과인 또 히든이 없어. 이과인 히든 아무것도 없죠. 근데 확실히 애들 부들부들해. 부들부들. 자, 구단가치 120억이랍니다. 자, 구단가치 120억. 자, 잘한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 한 꼴 먹어줘야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이 센스 있게. 자, 여기서 이제 살릴 수 있을까, 이 찬스를.
아,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좀 아쉽네. 아, 이거 반입 패스. 이제 아, 반입 패스 진짜 좋은 찬스였는데. 이거 후떡 딱 제대로 줬으면 호날두 찬스였는데 패스 안 좋았죠. 반니 연계 한번 끝나고 저기 능력치 봐야겠다. 지금 여러분 느껴지시지만 반니는 아예 안 보여 지금. 위험했어. 지금 반니 스텔러에 안 보였죠. 나 어딘지 모르겠어요. 패스 낫지? 긴 패스도 낫으니까. 지금 연계가 반니가 안 좋아. 그치? 안 봐도 내가 해보니까 체감 알겠더라고. 말딩이 좋아. 지금 말딩이 아까부터 보니까 중요한 커팅에서 확실하게 끊어지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저 정도급이면 비쌀만해. 쟤는 내가 인정한다. 말딩이 확실히 좋은 느낌 있어요. 지금 컴펌도 없는 상태에서. 야, 호날두는 역시 호날두야. 자, 호날두는 역시 바깝하고. 마르시아님 땡큐. 월배 시즌카 하늘과 땅 차이죠. 야, 나 이거 솔직히 월배가 아니라 시즌카라서. 아이고, 리플 좀 보시지. 자, 감사합니다. 마르시아님 땡큐 감사합니다. 아유, 추천만 해도 감사한데 월 또 스티커까지 땡큐. 자, 시청자 월크 레이분과 하고 있어요. 구단같이 120억. 위험했어. 자, 멘탈님은 순경 어딘데? 멘탈님은 순경 어딘데요? 자, 호날두 좋죠? 아, 아깝다. 확실히 근데 좀 아쉽네. 이거 끝나고 확률 분석할게요. 호날두는 저기 뭐야? 호날두는, 키하고 몸무게 좀 알려줘. 자, 호날두 키 몸무게, 저거 유럽, 누가 좀 알려줘봐. 키 몸무게 몇이야? 몸싸움이 강한, 11번만큼 저기 센 느낌은 아니야. 좀 부들부들한 느낌. 호날두 치고. 아, 말디니 커트 지렸고. 아, 반니가 진짜 좀 아쉽네. 좀 반니만 잘해줬어도. 아, 이거 몹이다. 몸무게 70대야? 아, 어쩐지. 75kg 짜리야? 아이고. 민첩은 좋은데, 역시. 몸은 진짜 거시기 하네. 아, 반니 진짜. 아우, 아깝이. 반니가 화려한 개인기. 아, 호날두는 화려한 개인기 없는 시즌 없어요. 호날두 화려한 개인기는 다 있어. 호날두가 개인기 빼면 남는 게 있나. 위험하다. 커팅 좋았고요. 지금은 측면 쪽은 좋았어. 아, 반니 개사기라고요? 반니가, 여러분 지금 반니 보였어요? 자, 방금 제가 세판 했는데 반니가 결정적인 찬스 잡았거나 반니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반니 지금 세판째인데 완전 보이지도 않고 헤딩도 못하고. 자, 제라드는 아직 안 써봤고. 자, 이번에 금장 있으면 이번에 금장이라면. 지금 이분은 월크레이 잘하시네. 자, 수고하셨고. 지금 이분이 결정적인 슈팅이 두 개 정도 있었는데 좀 아쉬웠고. 자, 금장 있으면 금장을 한번 해보고. 자, 타마님 침투 주시고. 자, 오늘은 스케줄 마감. 카톡 보내주신 분들 죄송해요. 자, 좀 아쉬운 부분이 반니가 하는 게 없어. 뭐 패스가 좋든가. 아니, 결정력 보세요. 그 공격수는 결정력이 좋든가. 속력은 좋네. 결정력이 좋든가. 뭐 패스 연계 패스 95. 그게 또는 아니네. 긴 패스 78. 시야 92구나. 연계 좀 아쉽고. 약발 안 좋고. 강력한 애니 없고. 화려한 개인기 없고. 1위한 가만차기 없고. 반니는 개인적으로 완전 저는 안 좋았어요. 솔직하게. 드롭바를 한번 써봅시다. 드롭바. 우리 드롭바. 아, 전전 시즌 금장? 오케이, 잠깐만요. 디아라. 그리고 말디니를
말디니를 풀백으로 써볼게요. 이거 끝나고 분석. 말디니, 알로디아라. 네, 디아라가 제가 좋아하는 선수죠. 그 다음에 알론소. 알론소를 내빌드 해줄 수 없을까? 알론소 CM 쓰자. 호카가 없어. 이 팀이 호카가 없어요. 데로시는 참여도 때문에 지금 쓴게 애매해. 네빌은 점프가 몇이지? 네빌 점프 낫네. 자, 네빌은 보시면 점프 93이죠. 자, 네빌은 만약 여러분 쓰면 크로스 때 털릴 수 있습니다. 네빌은 뺄게. 네빌은 비추. 자, 알론소 속력 좋고 대인 수비 얼마지? 대인 수비 106. 자, 진공 청소기는 있고 통곡의 벽은 없네. 대부어 없는 것 같은데. 대부어? 대부어 없고 다 있진 않아. 여기 다 있진 않고요. 자, 굳이 뭐 다른 선수는 특별히 매력적인 선수는 없네. 자, 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친추 주셨어요? 잠깐, 누구랑 하지? 금장이 있으면 금장이라 할게요. 친추 많이 들어왔네. 자, 여러분, 제가 금장하고 할게요. 지금 은장 두 분하고 했는데, 보듬에 있었어? 보듬에 없잖아. 자, 금장 B 있네. 자, 금장 B랑 해봅시다. 금장 B랑. 자, 다른 분들 조금 죄송합니다. 금장 B랑 먼저 해볼게요. 자, 이 팀은 시청자 팀이고요. 06 유럽. 이 팀도 팀 겁나 좋네. 없는 선수가 없어. 라우드루프 있고. 자, 블랑 있고, 시우바, 마이콩, 어윈. 자, 이분은 솔직히 게임 걱정된다. 자, 이 게임은 좀 걱정되네. 금장이라. 10, 16, 안정하는 곳 사라집니다. 4월 28일인가 사라지고요. 칸나바로 죽었다. 자, 이러면 쓰레가 없네. 아이씨. 자, 수비 누구 쓰지? 네빌 써야겠다. 네빌 쓰고 알론소랑 체인지. 어차피 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 판은, 그쵸? 자, 말디니 풀백으로 쓸게. 말디니 좀 잘 지켜봐 주세요. 말디니 민첩 91. 자, 오늘 스케줄은 마감하고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추천 안 하면 머리가 빠질 거야. 내일 아침에 머리가 한 뭉치 빠져 있으면 추천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추천 부탁드릴게요. 월배 센터백은 퍼디난드랑 뭐 루이스나 아니면 또 시우바도 추천하. 전 시우바는 좀 별로 안 좋더라고. 이분 개인기 봐. 자, 이런 개인기 많이 쓰는 분들이 저기 뭐야, 우리 편 수비수를 테스트하기 딱 좋지. 드롭과 패스 좋았네. 이걸 못 잡냐. 와, 이런 패스를 못 잡냐. 와, 실망이야. 방금 드롭바 패스였어. 드롭바 패스 오졌죠. 드롭바. 비디치가 좀 느려서 저는 비디치 좀 안 좋아하고. 저도 비디치 있는데 쓰지를 않아. 당치 드롭바. 드롭바는 그래도 최소 임팩트는 있다. 자, 아까 반니는 저런 상황에서 못 땄는데 드롭바 일단 따냈죠. 이걸 못하냐. 아깝다. 자, 아깝지. 약간 선수 능력치가 좀 아쉬워요. 여기 드롭바 강력한 헤딩이 있다 보니까 머리에 맞춤은 좋은데 피구는 다 꾸준하죠. 피드가 왜 좋냐면 히든이 다 있잖아. 어느 시즌이 히든이 있기 때문에. 역시 블랑. 역시 호날두 지금 몸이 안 돼. 자, 호날두가 이거 75kg래. 드롭바 1렙이라고? 확실해요? 드롭바 1렙이야?
자, 수비 한번 볼까? 어, 이건 땅크 질이네. 펠레는 얼마에 샀는데? 자, 공짜로 얻은 거면 그냥 파셔도 되잖아, 그쵸? 어. 고민하지 마세요, 공짜로 얻은 거면. 너무 공짜 좋아하면 안 돼. 적당히 파는 게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지금 또 비싼 선수 많이 비싸잖아요, 그쵸? 지금 탑클도 있고 하니까, 지금 탑클 있잖아, 그쵸? 탑클 있으니까 팔아도 나쁘지 않지. 탑클에 PC방이면 수수료 많이 아끼잖아. 자, 크로스 오겠죠? 자, 디아라. 자, 좋았고. 아, 지금 후코가 아까 전에 중거리슛 한번 넣었었죠, 첫 게임에서. 그래서 한번 때려보려고 했는데 걸렸네. 어, 뭐야 이거 개인기가. 자, 말디니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주는 수비 좋네. 풀백이 저렇게 잘 안 들어와주는 것 같은데, 어, 말디니 괜찮은 것 같네요. 어, 확실히 말디니가 수비 라인에서는 마음에 든다. 자, 후코 패스 오졌구요. 오졌지? 아, 아깝다. 야, 이거 PK 안 주나? 이런 건 PK 줘야지. 왼발 있나, 왼발? 아, 잘못 쳤다. 너무 안쪽으로. 좋아, 좋아. 드롭바. 아, 진짜. 아쉽네. 아, 그래도 뭐 생각보다 애들 잘 버티고 있죠. 잘 버티고 있어. 어. 지금 보시면, 어, 호날두 밀렸어. 호날두 몸 밀렸고요. 아, 호날두 좀 아쉽네. 이니에스타가 진짜 괜찮아. 이니에스타, 어, 여러분 잘 보셨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끊어 먹을 때 엄청 많았거든요. 어, 이니에스타 괜찮고, 어, 후코도 패스 좋네요. 아, 이걸 못 자르네. 자, 라우드로 원체 빠르네. 디아라 공인데 저걸 또 뺏어버리네. 자, 개인이 좋네. 개인이 좋죠? 어. 아, 드롭바 근데 역시 참여도 문제 때문에, 어, 그게 좀 아쉽네요.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개인기 오졌는데. 지렸고. 자, 지렸죠? 자, 토론이 어서오시고. 늦게 오신 분들 추천과 지긋적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방금 드리블은 C 누르면서 좌우로만 흔들어 준 거예요. 코너킥 유도하려고. 자, 저런 게 진정 라인타깅이지. 라인타깅의 장점은, 자, 성공하면 코너킥. 네, 성공하면 찬스. 어, 방금 쿠쿠 패스 지렸다. 아, 역시. 저는 지금 이 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후이코스타의 패스. 자, 후이코스타의 패스는 일단 겁나 마음에 들고, 어, 찌든 패스를 제가 두 번 눌렀는데, 어, 아주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후코 패스가, 후코가 뭐지? 능력치가 그렇게 안 높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어, 패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수비는 확실히 말딘이 좋았고, 디아라도 좀 어느 정도 괜찮고, 디아라는 되게 좋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키가 커서 할 거 다 해주는 느낌. 피구는, 어, 비슷해. 피구는 비슷하고. 자, 스태미나가 없네, 스태미나가.
자, 후니님 어서오시고, 늦게 오신 분들 추천한 것만 부탁드립니다. 근데 확실히 애들이 부들부들해, 부들부들. 어디 말로 표현 못하겠는데,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 다른 시즌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 나온 것 같긴 하다, 확실히. 자, 좋았고. 자, 어서오세요.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상대편 수고하셨고요. 지금 상대편, 여러분이 봤을 때 2판 분위기는 어땠어? 2판 분위기 어땠나요? 점유율이나 슈팅 누가 더 많았지? 자, 유효슛이 압도적으로 내가 많았네. 나는 3개. 상대편 분은 유효슈팅 없었고. 자, 득점, 패스? 패스 괜찮았고. 자, 월배 날도 죽이죠. 아주 좋고. 공격 방향. 아, 오른쪽 당연히. 점유율. 점유율은 상대편이 조금 많았네. 점유율이. 자, 반데사르가 저번에 MVP. 90억 강화 스케줄 진짜? 90억 강화 스케줄 진짜 좀 받을게요. 단 인증샷 주세요. 하도 장난을 많이 쳐갖고. 방송국에 인증샷 부탁드릴게요. 진짜 붙으면 90억? 초대박인데? 상대편 나가셨네. 자, 상대편 완전 수고하셨고요. 자, 이 06W 제가 써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고 애들이 너무너무 부들부들하네. 부들부들해. 아, 원래 피그 반대사로 잘하셨고. 아, 호날두 원래 좋아요. 자, 오케이. 미드께 카톡 주세요. 인증할 방법이 없어. 들어가면 되지. 자, 말디니가 특히 좋았어. 아, 저는 제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선수 몇 개를 뽑자면, 지금 방금 저랑 하신 분들 두 분은 제일, 지금 상대편한테 물어보자. 상대편 지금 두 판 하신 분들 다 방에 있어요? 어떤 선수가 상대편 입장에서 인상적이었어요? 자, 상대편 입장에서는 어떤 선수가 제일 인상적이었는지 공격수하고 수비수하고 좀 뽑아주시기 바래요. 말디니? 자, 한플라님 말디니가 인상적이었고, 아까 다른 분은? 상대, 저도 마찬가지로 말디니가 인상적이었거든요? 다른 분 또 없었나? 방금 전 상대가 전설 B였어요. 전설 B. 아, 후코? 후코? 후코가 이거 퍼팅 띠용이었어? 자, 보시면 후코가, 자, 속력 108, 민첩 103, 시야가 얼마냐? 시야 108, 패스가 112, 104. 후코 능력치는 낮은데, 자, 후코가 능력치는 낮은데 희한하게 패스가 좋아. 자, 문기한테 맡겨서 잘하셨어요. 자, 자, 잘해서 문기한테 맡겨요. 문기님도 시청자 많이 와야지. 자, 문기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고, 저분도 거기 맡기시고. 저도 어차피 저 팬 아니면 해주고 싶지 않아요. 괜찮아.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잘 붙이는데, 내가 내 팬도 아닌데 뭐 굳이 해주고 싶겠어. 별로 아쉽지 않고요. 자,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비이라도 괜찮고, 말디니 디아라 괜찮았고, 반데사르는 그냥 반데사르는,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 자, 여러분, 자, 진정하시고, 자, 우리 매너 모드 가동해주세요. 매너 모드. 자, 매너 모드 부탁드립니다. 매너 모드. 자, 우리 이자 안 좋은 기억은 있고. 자, 그리고 후코도 괜찮았고, 이니에스타가 은근히 잘 잘랐어. 자, 이니에스타도 괜찮았고요. 이니에스타가 아까 골 넣었잖아. 멋있는 거. 역시 지금 강화 안 하고요. 예리한 가마차기가 있으니까. 잘 나왔네. 이니에스타가 화려한 개이랑 예리한 가마차기는 월드 베스트 이니에스타도 지금 화려한 개인기는 없거든요. 역시 이니에스타 잘 나왔고. 자, 호날두도 잘 나왔고. 호날두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어서, 솔직하게 치고 들어가는 맛은 좋더라. 90억 강화는 저희 문기님이 하신대. 문기님이 아, 드록바 6화였네. 자, 레벨 6이었네요 아, 드록바 나는 만렙인 줄 알았는데 드록바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고. 자, 오늘 스케줄은 마감. 자, 혼자도 밀렸어. 저도 인정하고요. 자, 좀 이따가 12시부터는 비밀의
보상 확률 공개 이거 분석 들어갈게요. 비디치는 저 느려서 좀 추천 안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괜찮네. 전체적인 평을 얘기하면 시즌카 중에서는 민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애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스케줄은 마감. 근데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올려드릴게요.